GBC 클릭맨 재본기 사용 방법 영상입니다. 복잡한 설명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재본기 GBC 클릭맨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본을 하시기 전 클릭맨과 바인더락을 꼭 준비해 주세요. 이 두 개의 제품만 있으면 쉽게 재본하실 수 있습니다. 제일 먼저 재본을 하시려면 문서를 투입구에 넣고 트리머 손잡이를 밀거나 당겨주세요. 재본기 투입구에 문서 6매 이하로 넣고 트리머를 당겨야 힘이 들지 않게 재본하실 수 있습니다. A4 용지 규격의 재본 표지나 PP 표지는 꼭 한 매씩만 재본하세요. 클릭맨 재본기는 최대 145매까지 재본을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무실이나 학원 및 프리랜서 분들에게 적합한 재본기입니다.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클릭맨 재본기를 선택해주세요. 재본하는 문서의 천공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위의 화면과 같이 클릭맨의 문서를 끼워주세요. 손으로 클릭맨을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 바인더락을 사용하시면 더 빠르게 마무리하거나 클릭맨을 풀 수 있습니다. 소모품을 구입하실 때 꼭 EB 클릭맨만 구입해주세요. 재본이 완료되었으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. GBC사의 EB 클릭맨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재본물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줍니다. 클릭맨 재본기의 파지암은 바닥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명 파지암에 파지가 많이 쌓였을 경우 파지 제거 커버를 열고 쌓인 파지를 제거해주세요. 34홀까지 천공되어 코일링도 호환이 됩니다. 좀 더 부드러운 질감의 재본 문서를 원할 경우 코일링으로 재본해보세요. 전용 니퍼와 코일링은 카피어랜드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